굿. 영어로 해도 굿. 한국말로 해도 굿.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금명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좀 물질 맞는 시대에 이제 들어섰잖아요. 예전에 제가 신의 길 들어섰을 때 우리 노 선생님들한테 배울 적에 그때는 병원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사람 아프면 일단은 빌고보는 거죠. 의학이 기술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하늘의 재를 많이 지냈죠. 그때는 다들 농사 짓는 시절이니까는 하늘의 재를 지내서 이제 풍년되게 해달라고, 배를 골든 시절이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아달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더라고요. 불과 이게 오래 안 됐어요. 이 굿 시대가 변한 게 제가 지금 12년 차인데 한 10년 전 쯤으로 어느 순간에 이게 굿이 활성화가 더 돼버리고 뭔가가 이 무당분들이 연예인이 돼버리고 토스타가 돼버리고 이런 시절을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도 조금 힘이 들고 적응은 좀 안 들지만 이 굿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굿을 권하는 게 굿이에요. 정말 아픈 사람 그리고 정말 다급하신 분 관제, 매매, 송사 또 우리 집에 칠성에 매를 맞으신 분들 집 정말로 이제 수명이 다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상대로 굿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굿 많이 하라고 권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보살님 어디를 가니까 이달 안에 굿을 안 하면 안 된대요. 이달 안에 꼭 굿을 해야 우리 신랑이 산대요. 이달 안에 굿을 안 하면 죽는대요. 그 보살님 뭐 급하게 카드값 메꿔야 된다니? 아니 어디 갑자기 공과금이 부족하다니? 라고 저는 대놓고 말씀드려요. 보살님들 사리사욕도 없지 않아 분명히는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집 손님들한테도 본인 스스로 택해라. 당하고 오면 니만 봐보고 또 거기 가서 그 보살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 거지만 그 보살을 탓하기 이전에 요즘에는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해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이 정말 나한테 와닿고 진실적으로 보이고 내 가슴을 울린 보살이라면 그래 그 보살님한테 가서 굿을 하는 거는 만류를 안 해요. 그렇지만 억지 굿 한마디로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한테 자꾸 굿을 권하지 하는 그런 억지 굿을 권한다면 내 스스로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자문만 구하고 나오세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뭐 식당 같으면 요식업협회가 있고 정찰제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이 무속세계는 뭐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궁금하실 테고 다 하실 테지만 여기에는 정찰제가 없는 곳이에요. 부르는 게 값인 거죠. 뭐 내 실력님이 대단하셔서 그렇게 많이 부르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첫 번째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국가시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요. 우리가 굿당값이라든지 재물값도 비싸고 그리고 거기에는 첫 번째로 인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아마 또 굿값이 비싸질 수도 밖에 없고 또 내 이름값이라는 게 있겠죠. 요즘에는 우리가 비싸면 좋다고 보살도 명품 보살이 있대요. 내 실력님 몸값을 내가 자꾸 올리는 거죠. 그건 인간의 마음 아니겠나. 실력님은 어떻게 돈으로 따지고 정찰제를 매기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건 개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30대 아까 에피소드에서 말씀하셨던 게 27만 원 예 27만 원 산 거 고시대가 네 생계형 네 생계형 보살 할 때 네 네. 그래도 뭐 저 덕분에 그 엄청난 사기를 쳐신 분들 잡았으니 좋은 일이죠.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늘어났으니. 네.